자, 재빈이 오늘 어디 할 차례죠? 복학 3번 복사 3회 1이죠. 네. 근데 왜 했는 기록이 없죠? 했는데? 제가 봐봐. 일단 앉아 봅니다. 네. 어떤 내용 배우셨나요? 그거 가족을 소개하는 말을 배웠어요. 가족을 소개하는 말을 배웠다. 이거 왜 이렇게 아, 가족 구성원 구성하는 이게 어떤 구성원이 있는지 배웠어요. 어떤 구성원이 있는지를 배웠다. 그러니까 아니에요? 맞는데? 그게 자, 아닌가?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She has a grandmother. She has a grandmother. She has a grandmother. 예, 좀 인터페이스가 바뀌었네. 이게 먼저예요? 예? 아, 셔플 걸려 있나? 잠시만요. 원래 이게 문제가 아닐 텐데. 셔플 걸려 있었네요. 예. I have parents. I have parents too. 2. 부모님 몇 분이에요? 두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S가 붙어 있는 거예요. 네. I have parents. 오케이. They are teachers. They're teachers. 오케이. 여기에 S 왜 붙어 있어요? 그 아빠랑 엄마 둘다 선생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They는 누구 대신 왔어요? Parents? 나의 부모님이라 하면 되겠죠? My parents? 그렇죠. My parents. 한번 Parents. 길어봤자 They. they랑 같이 쓰는 be 동사는 자, 이거 부모님 직업 얘기하는 거네요. 네. 직업 물어볼까요? 네? 너의 부모님들은 뭐 하시니? What does your parents? 아니, do. 잘했는데 한 군데 틀렸네요. 그렇죠. What do your parents do? Your parents 한번 길어봤자 뭐예요? E. You. 아, you예요? 아니야, sorry, sorry. They. 너의 부모님들은 너예요, 너희들이에요, 그들이에요? 너희들이. 아, 너희들이에요? 응? 아, 아니, 너희 부모님들. 너의 부모님들은 너예요, 너희들이에요, 그들이에요? 그들. 너의 부모님들, 다시 말해, 그들은 뭐 하시니? 그 사람들 뭐 하니? What do their parents do? 네? What do they do? Your parents가 통째로 they가 되고 있는데요. 뭐랍니까? 그들은 뭐 하니? What do they do? What do they do? 너의 부모님들은 뭐 하시니? What do they do? 너의 부모님들은 뭐 하시니? What do your parents do? What do your parents do? They are teachers. 오케이. 그래서 직업 묻고 답하기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r parents do? What do your parents do? 했더니 They are teachers. They are teachers. 오케이. 다음에 계속했어. She has a grandmother. She has a grandmother. She has a grandmother. She has a slow car. She has a slow car. 여기에 she는 누구 대신 왔을까요? 그럼 she는요? 시는 그녀가 지금 마이 그랜드 할머니가 누인차를 갖고 계시대죠. 네. 진짜로? 알겠어요. 헤이, 이건 누구 대신 왔나요? 이시요? 네. 마이 마더? My mother has a grandmother. 할머니한테는, 아니, 엄마는, 여기에는 할머니가 계시대요. 그래서 다음 자, 아, 참. 여기에서 a slow car.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What does she have?
오케이, 그렇죠. 무슨 뜻이에요? 그녀는 무엇을 가지고 있니? 그렇죠. 그러면 그녀는 어떤 차를 갖고 있니?라고 묻고 싶을 수도 있겠는데, 어떤 색? 워커. 어떤 차? 워커.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어떤 차를 갖고 있나요? 워커 does she have? 이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맞습니까? 네. 그럼 묻고 답하게 해보겠습니다. 어떤 차를 갖고 있는지 물어봐 보세요. What car does she have? What car does she have? 했더니 대답이 She has a slow car. She has a slow car. She has a slow car. 계속해서 He has a baby. He has a baby. He has a baby. Okay, 계속해서 He has a loud baby. He's a loud baby. He's a loud baby. He's는 뭐의 줄임말이고 He is. He is a loud baby. He는 누구 대신 왔어요? 그 아기 대신 왔죠. The baby. 응. The baby is a loud baby. Loud의 뜻은 시끄러운 무슨 시예요? 어떤 시예요? 어떤 아기라고요? 시끄러운 아기예요. 오케이. 계속해서 She has a daughter. She has a daughter. She has a daughter. She has a fast dancer. 뭐라고요? She's a fast dancer. She has가 아니고 she is a fast dancer. She's a fast dancer. 오케이. 그래서 fast 뜻은 빠른 무슨 언니가 시예요? 어떤 어떤 시입니다. dancer라고? Fast dancer. 라고요. 이거 직업 얘기했네요. 아, 직업입니다. 예, 직업 물어보세요. What do she? 아닌데, what do your your she? 아니, 틀렸다. 잠시만요. 다시. 이 씨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아, 지금. what does your 빼고요. She do. 오케이,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녀는 무엇을 하니? 오케이, 그래서 그녀의 직업 묻고 답하기 What does she do? What does she do? 했더니 She's a fast dancer. What does she do? She's a fast dancer. She's a fast dancer. 오케이, 잘했습니다. 쓰기 시험 잘 종이 쳐주세요. 한 장만 주세요. 있습니다. 잠깐만. 예. 청룡이 준비됐으면 오세요.